할머니 얘기, 거주지 문제, 교통사고. 또 안 좋은 일이 몇 가지가 겹치면서. 이미 썼는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저거 쓰면 안 되지. 자소서에 저런 걸 쓸 공간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정도를 찾기 위해서 지금 쓰라고 한 거지. 완전히 나중에 제출할 자소서에는 저런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 저런 내용이 들어가면 아깝지. 이제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쓴 거고, 만약에 이제 질문이 나올 거야. 만약에 아니라 반드시 나와. 나오게 되면, 이제 저걸 압축해서, 뭐. 복합적인 의미로요? 할머니, 거주 문제, 교통사고 등, 안 좋은 일이 겹쳐서, 교육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라고 그냥 딱 한 줄로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야. 저 길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어. 그러면 알아들어. 아, 쓰는 건 그렇게 쓸 때. 쓰는 건 저렇게 쓸 필요가 없고. 네? 아니. 쓰는 건 그렇게 쓸 때가 아니라, 뭐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쓰되, 일단 쓰는 건 그렇게 써놓고, 이제 면접관이 그 보면은 그 질문을 유도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 나올 거야. 당연히 나와. 나오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저걸 자소서에 미주할 거죠. 저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저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그게 너희 집안을 알고 있는 나는 이해가 되는데, 네.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 해. 그게. 이해 못 해. 그래서 저렇게라도 써야 되는 거야. 말을 할 때. 지금 진짜 이유를 네가 말을 하면, 네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도, 보통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너희 집안의 특이한 분위기나, 뭐, 아버님이나, 뭐, 너의, 뭐, 배경, 뭐, 이런 상황을 모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거든. 비상식적이야, 아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즉, 졸업하지 않고, 수료만으로 끝난 유학 생활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저걸 얘기해야 되나. 그냥 저게 겹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냥 끝! 자동차나 기계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야? 너 지금 항공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할 거, 지원할 거잖아. 할 거 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에 올해 연말에 한기원이 만약에 뭐 공고가 떴다. 그럼 지원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할 거 안 할 거야? 간단히 얘기해. 해보면 해요. 할 것 같아요. 해보면 할 것 같아요. 해본다? 네. 그건 무슨 말이야?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한 번은 도전을 해보겠다 이거야? 너의 20대 대부분을 비행기 공부하는 데 투자했는데 지금에 와서 자동차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 도전도 안 해봤는데 이유가 뭐야?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항공기 정비를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졸업하고 나서 자동차를 하겠다. 이 얘기는 또 설득력이 떨어지지.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뭐 저건 어차피 전공했으니까 뭐 졸업을 한다 쳐도 별도로 자동차 관련된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 뭐 자격증이든 자동차 관련된 경험이든 도전이든 뭐 이런 걸 좀 해놓은 게 있어야 그게 납득이 되고 증명이 될 수 있어. 네 말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학교만 다니고 있잖아. 그것도 항공기 정비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믿냐 이거지, 그거를. 이게 진짜 자동차 쪽으로 가고 싶다면 자동차 관련된 뭔가 이력을 만들어내야 돼.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취미로 자동차 그냥 좋아하는 거 이 정도는 몰라도 네 직업을 자동차로 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가 아닐까 싶거든 나는. 너 어떻게 생각해? 실제로 직업으로 자동차를 해보면 자동차가 싫어질 거야 너. 자소서나 나도 지금 네가 자동차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자동차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너를 오랜 시간 알고 있는 나도 안 느껴지는데 저 자소서를 보고 너를 면접 보는 면접까지 빼서 그게 느껴지겠느냐는 말이지. 넌 볼 것도 없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느껴지게 하든지 아니면 정작 네가 갈 수 있는 직업부터 시작하는 과정에서 네가 가고 싶은 길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야, 내 말은. 이렇게 해갖고 계속 자동차 쪽 도전한다고 좀 될 리가 만만하거든. 냉정히 네가 가기 어렵거든. 그럼 너 조금 낮은 작은 기업들, 자동차 관련된 그런 기업들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런 데부터 시작할 용기가 있느냐 이거지. 큰 틀에서 기계인지 비행기 자동차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냥 기계인지 기계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동차만 하면 되는지 그 둘 중에 하나야 답변. 항공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것도 전기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지금 20대 대부분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정비가 아니고요 전 차 쪽으로 갈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설명이 필요해. 왜? 그게 없이 그냥 만약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네가 자동차 쪽에 뭐 자동차 외장 뭐 이렇게 이제 뭐 정비가 아니고 자동차 관련된 어떤 직종이든 좋으니까 자동차 뭐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관련된 직종에 네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얘 정비하던 애가 그것도 비행기 정비를 이렇게 오래 했던 애가 갑자기 왜?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돼. 자동차 관련돼서 네가 했던 경험 중에 가장 너를 즐겁게 하고 희열을 느끼게 했던 경험이 뭐니? 네 차를 유지 관리할 때 더 즐거웠다면 넌 기계 좋아하는 게 맞거든. 그 중에서도 차를, 그것도 왜 차를 좋아하느냐? 네가 유일하게 만져본 기계가 차니까. 그 외엔 만져보진 못했고 비행기는 너무 먼 그대고 네가 차를 보기만 해도 좋다면 슈퍼카 판매하는 딜러로 가야 되거든. 그쪽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차를 직접 만지고 정비하는 게 더 좋았다면 진짜 미케닉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것도 앞으로 성장할 만한 미케닉으로 가야지. 걔는 거꾸로 미케닉으로 시작해서 지금 딜러로 가네. 미케닉으로 경험을 쌓았어. 쌓았는데 해보더니 아, 난 딜러 할래. 그러고 딜러로 갔던 케이스거든. 지금 영업하잖아. 뭐든 상관없다 이거지. 지금 네가 더 좋은 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직업은 바꾸면 되니까. 뭐야, 빨리 결정해. 그래야 저기 쓰는 방향이 달라진다니까. 기계 관련된 어떤 직종이든 들어가서 내가 기계를 배우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사이드로 내가 뭐 차를 만지든지, 취미로 하든지, 응? 투잡을 뛰어도 되는 거고, 그건 뭐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기계 쪽 미케닉 목표로 기업도 알아보고, 지원도 해보는 거지. 그렇게 결론 난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기. 내가 8년이나 비행기 공부를 했으나, 항공기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기계 관련직으로 이제 도전하려는 어떤 이유. 그게 타당하게 저기 설명이 들어가야 돼. 자동차보다는 좀 그래도 낫잖아. 그걸 기준으로 써봐, 그럼. 그것도 기계니까. 그때 2주짜리 임시 알바로 들어간 거야. 응, 그러다가. 그래. 그런 식이라도 네가 들어가서 일단 들이밀어야 되는 거거든, 일단 어디든. 걔도 지금까지 올 줄 알았어? 몰랐어. 그냥 일단, 아이씨. 근데 한번 뭐, 놀 수는 없고, 그냥 알바라도 한번 하자고, 2주짜리 가서 들어가서 막 듣고 막 하는데, 아이씨, 보니까 답답하거든, 자기도.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고 얘기를 한게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팀장까지 되는 거 아니야. 보니,
좋아하고 재미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었어, 지금까지. 근데 계속 잘 넘어왔고, 지금. 응?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고민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여기 있는 애들까지 끌고 가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도 어디서 어떻게 재미를 느끼면서 또 빠져들지 모르니까, 일단 진입 장벽이 낮은 기업부터 목표를 잡아서 써보라고, 저거를.